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려면 의사의 비행 허가서가 필요해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출산이나 이상 증세가 나오면 안 되니까 비행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에게서 허가서를 받았지만 그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저희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3돌이 될 때까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예방접종을 위해서만 병원에 갔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감기를 옮아오긴 했지만 드물었고 아파도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두 돌이 막 지났을 때 우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주변 도시에서 여행을 했었어요. 새벽 비행기로 독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렌트한 차를 돌려주어야 해서 새벽 5시쯤에 호텔에서 나왔어요. 호텔에서 나오려고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데 아이가 자면서 깼어요. 아이가 두 돌 지나고부터는 수유를 끊은 상태라서 간혹 우유를 찾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깬 아이는 아직 눈을 감은 채로 엄마 우유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며 알았어 우유를 사려면 먼저 차를 타고 가야 해 너는 자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이는 쭉 잤어요. 차를 반납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내리는데 아이가 다시 잠에서 깨서 엄마 우유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비행기 한 번만 더 타면 우유 살 수 있어. 다시 자.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우유 사줄게.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약 2시간 30분 정도 비행이었는데 비행기에서도 아이는 쭉 잤어요.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이가 다시 깨서는 엄마 우유. 그래서 제가 공항에 들어가서 바로 우유 사줄게. 같이 가게에 가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항에 있는 빵집에 가서 빵이랑 우유랑 사서 먹고 마셨어요. 아이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순한 아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웃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지인들과 우리 부부가 지인의 별장으로 여행을 갔어요. 당시 우리 아이는 첫돌이 막 지났어요. 그 별장에는 노래방 기기도 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에 모두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어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환한 불은 끄고 노래방 조명을 켰어요. 즐겁게 놀고 있는데 별장 주인은 아저씨가 방에서 나갔어요. 화장실에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아저씨께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경직되어 보였어요.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집에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놀던 방 한쪽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면서 아기는 저기서 자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께서는 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는 여기서 아기가 자네? 와, 이런 아기는 처음 봐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우리 아기는 머리만 닿으면 자요. 라고 말했더니 그 아저씨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순한 아기는 처음이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아기랑 다시 그 노래방에서 좀 놀았어요. 동요를 틀어주니까 좋아했어요. 태어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다음에 남편이 피아노를 쳐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아기는 자던 시간이 되면 잤어요. 우리는 자는 아기를 위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한다든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본 적이 없어요. 아기가 있기 전과 똑같이 했어요. 남편은 아기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손뼉을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움츠러하면서 울었어요.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상황이 웃기기도 했어요. 저는 얼른 아기를 안아주었어요. 저에게 안긴 아기는 바로 울음을 그쳤어요. 그게 다예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독일에서 한국까지 비행은 10시간, 한국에서 독일까지 비행은 11시간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3주째 처음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장거리 비행을 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어요.
4살까지는 비행기 좌석에 눕히면 잠들어서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릴 때겠어요. 비행시간 내내 아기가 잤어요. 4살 6개월부터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만화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한번 잠이 들면 내릴 때까지 쭉 잤어요. 아기가 순하니까 남편 없이도 여러 번 저 혼자 아기랑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기가 있어서 불편하기보다는 아기가 있어서 수속도 빠르고 탑승도 먼저 시켜주었어요. 아기가 밤에 자다가 깨서 온 적이 없어서 남편은 출근할 때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임신 중에 입덧도 없었고 잠도 편하게 자서 상상 임신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어요. 출산 당일까지 옆으로 자건 똑바로 누워서 자건 제 마음대로 편하게 잤어요. 뱃속에서 낮에는 잘 놀던 아기였는데 제가 자려고 누우면 10분 이내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 잘 먹지 못한다거나 편히 자지 못하는 힘든 경험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려면 의사의 비행 허가서가 필요해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출산이나 이상 증세가 나오면 안 되니까 비행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하기 위해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에게서 제가 건강하여 비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받았지만 그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공항 직원들은 제가 임산부인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과 동일한 절차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을 했어요. 10시간을 비행하는 동안에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서 남편을 부축을 받는 것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입덧 없고 편안한 잠이 가능한 임신, 자연분만, 정기예방접종회에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건강한 아기, 잘 울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는 아기를 모든 예비 부모들은 바랄 거예요. 저에게 그런 아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자식은 아기였을 때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도 저도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그쵸?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